내친 김에 좀 전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더 짚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축구 연맹 또 프로 구단들이 잘해서 이게 대한민국 축구의 꽃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러자면 또 기반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이들 뭐 유소년 축구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 감독님은 18세에서 22세 요 사이 연령대를 주목하시더라고요. 그걸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지금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소년에서부터 쭉 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또 급한 것은 18세부터 22세, 23세 이때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요. 예.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유소년에서부터 쭉 이렇게 허우죠. 이 공백이 없이 잘 이어져 가거든요. 유럽의 경우 유소년도 네. 사실은 유명한 프로팀들이 다 유소년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로에 있는 프로 1, 2부, 크래식하고 챌린지에 있는 팀들 23개 팀은 의무적으로 유소년 육성을 하게끔 바꿔놨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있군요, 토대가 우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18세부터 22세, 23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구조상 고등학교 졸업할 연령이거든요. 18세 이때가. 예. 예. 졸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학을 지나가더라도 경기에 참여를 제대로 못 합니다. 아, 후보 선수?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한 2년 정도 이렇게 경기 못 나가고 후보 선수로 이렇게 공백 기간을 가져버린다면은 한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인데. 예, 예. 또 프로를 간다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연령이 18세부터 한 22세 이 연령이에요. 그러면 이 연령을 집중적으로 이 키워줄 수 있는 네. 기량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어떤 겁니까? 그런 방법이 있나요? 아,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프로에서 18세에서부터 23세 이하 팀이라든가 22세 이하 팀을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참 부탁이고 별도의 팀으로 예, 하지만 이건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강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것을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독일만 봐도 23세 이하 네덜란드나 영국 이런 데가 대부분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 23세 이하 팀이 별도로 2부 리그라든가 3부, 4부 리그에 참여를 해요. 아, 그래요. 계속해서 경기를 하고 연령 제한을 둔 리그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클럽에서 육성하는 팀이 보통 13세, 15세, 17세, 19세. 예. 이렇게 2년씩 묶어서 보통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알리그라고도 했었죠. 2군 형태의 팀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나이 든 선수를 제외하고 그 밑에 연령으로 육성을 하는데 네네. 그냥 육성하자니 경기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넣은 게 실력에 닿는 대로 2부 리그 혹은 3부 리그 이런 데 참여해서 그 리그에서 경기를 뛰게 하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클럽으로서도 굉장히 이익이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밖에서 비싼 선수를 이 사오는 것보다 자기가 키워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또 좋은 선수는 또 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네네. 자체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인력 손실이 없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완성태 형태로 잘 된 걸 보면 국내 프로 구단들이 중심에 서면서 그 밑에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그리고 18세에서 22세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육성이 되고 그렇죠. 이게 또 세계 청소년 선수권 올림픽 이런 식으로 또 커가고 네. 결국은 월드컵 재패까지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연령대에 공백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그 축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학원 스포츠 중심으로 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학교에서. 보니까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렇죠. 근데 그 과정도 보면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고쳐야 될 게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라든가 월드컵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예. 똑같은 그런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보면은 보통 상급 학년인 6학년 학생들이 주전 선수죠. 주전 선수고 밑에 4학년, 5학년 선수들은 후보 선수들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게 또 반복이 됩니다. 중학교 가면 또 후보. 또 1, 2학년. 예. 또 고등학교 가면 그렇거든요. 아주 그러면 특출난 선수 한둘 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제외하더라도 중, 고, 대학교 합하면 10년 아닙니까? 그 10년 중에 직접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도를 보면은 불과 3년, 4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다 합치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탈피를 해서 이걸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여성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고 그렇죠. 하는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총재를 맡으신 거군요. 앞장서야죠, 저희가. 예, 예. 여기까지 얘기 온 김에 네. 허 감독님 축구 인생 한번 되돌아보죠. 처음에 축구를 어떻게 다 시작하셨어요? 고향은 진도시죠? 그렇죠. 네. 저 정말 섬촌놈이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엉겹결에 그냥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운동은 좋아하고 네. 공차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죠. 그렇지만 진도 섬에서 뭐 초등학교 이런 데 있어봐야 중학교도 목포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정상적인 그 축구 선수로서의 뭐 훈련이라든가 예, 이런 거는 예. 없던 당시에요. 예, 예. 그러니까 축구가 뭔지도 사실은 몰랐고 예. 그냥 공차기 하는 걸로 예, 아는 예.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예. 뭐 동네 뭐 모여가지고 그냥 뻥뻥 차고 말고 누구나 하는 다 하죠. 그건 어렸을 밭에서 때. 논에서 막 예, 예. 이런 시절이에요. 예, 예.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목포중학교 네. 가셨죠. 네. 그렇죠. 이제 진도에서 목포중학교 가려면 좀 수재셨잖아요. 유학 가신 건데 사실 운이 좋았겠죠. 예. 시험에 다행히 이제 돼가지고 갔는데 가서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네. 졸업했는데 목포중학교 시절에도 축구팀이 없었어요? 그 목포시 네. 그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체육대회 형식으로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냥 체육대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팀 간에 무슨 대항 이런 게 아니고 팀이 정상적으로 있는 게 체육대회 아니고 체육대회 겸해서 그냥 선수를 뽑아서 축구 시합한다 예, 하고 예, 있는데 예. 불과 뭐 한 며칠 전에 모여서 이렇게 팀 구성해가지고 경기하고 그걸 끝나면 또 없어지고 네, 네. 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걸로 이제 참가한 적은 있었는데 예. 뭐 전문적인 그 훈련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했죠. 졸업하고 뭐 집안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학을 못하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네, 예. 그래서 집에서 1년 쉬는 예. 그런 시절에 우연히 예. 이제 저희 그 삼촌뻘 되는 분이 그때 축구선수를 했고 대표선수를 했던 분이 있어요. 허윤정 씨라고. 예예예. 예, 예.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목포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공군 사관학교를 가서 축구를 하신 분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 대표 선수까지 되신 분이에요. 국가대표까지? 네. 예. 옛날 청룡 시절에. 예.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홍콩 세미프로 팀으로 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입단을 하게 돼가지고. 예. 진도에서 그 조그만 이제 군이니까 환영하는 의미에서 축구대회를 갖게 됐어요. 네네. 면대항. 네네. 근데 저는 집에서 놀고 있던 당시이기 때문에. 예. 면에서 이제 제가 운동 좋아하고 그러니까 면에서 와서 좀 뛰어달라고 네네. 그런 게 이제 왔어요 소식이. 일단 그 면에서는 소문이 난 축구 선수였군요. 참
축구 선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열하겠죠. 아, 그럼 말을 바꿀게요. 예. 볼 좀 찬다 이 정도였고 그냥 운동 좋아하고 싶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군시합에 나가가지고 하게 됐는데 예. 그때 그분이 저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좀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축구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소질이 거예요. 있다. 네. 그럼 축구 잘하면은 가서 장학생으로 학비 면제도 받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저는 하겠습니다 그랬죠. 예. 저는 가겠습니다. 학교 간다는 게 더 컸어요 사실. 고등학교를 보내준다니까. 그렇죠. 잘하면은 학비 면제 받고 그때 저희 형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 아버님이 굉장히 힘드셨죠. 시골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긴 하지만은 예. 대부분 다 형, 누나, 동생들 막 유학을 보내는 상태라서 몇 남매셨죠? 전 7남매입니다. 7남매. 예. 예. 3남 4녀였었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좀 힘든 상태였는데 예. 학교가 보내준다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저한테 미안한 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고. 예. 어디로 가셨어요? 그 기다리다가 이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때 공을 하나 주면서 훈련하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훈련한 방법을 압니까? 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예. 그냥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앞에 예, 예, 운동장도 예. 없으니까 예. 겨울이면 그 밭에 그거 없잖아요. 농 같은데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이런 데서 차고 뛰놀고 하던 때인데 나중에 이제 겨울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그때 이제 소개시켜준 분이 돌아가신 작고하신 유판 선생님이라고 소개시켜줬는데 그래서 하게 됐어요. 어느 학교로 그러면? 중학교로 가겠어요. 다시 중학교를? 그러니까 처음 보시더니 그때 아주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예. 저희 집안 그 유전인자가 나중에 그런 좀 그래요. 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1m 한 53 정도밖에 안 됐던.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하고 싶으면 중학교로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아버님은 말씀 못 하시죠. 아. 이제 저 소개시켜 주려고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삼촌분도 예. 참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학비 면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전으로 그것도 띄워야 된다는 거고. 겁니다. 그러려면 중학교로 다시 와라. 중학교 선수로 다시 뛰라는 예, 거죠. 예. 그때 당시에는 그게 통용될 때입니다. 되죠. 그래서 말씀들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6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네. 아버님하고 약속하고 시작한 게 1969년도죠. 아. 1월 17일 날. 날짜까지 기억하시네. 네, 날짜까지 저는 잊어볼 수가 없죠. 예, 예. 중동 중학교로 들어갔어요. 몇 학년으로? 2학년으로요. 2학년으로. 네. 사실은 졸업하고 1년 쉰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을 저거 하신 거군요, 밑으로. 그렇죠. 저는 그래도 다행히 학교를 좀 빨리 들어간 편이어가지고. 아, 예, 그래도 예.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하긴, 그때는요, 예. 그, 초등학교도 한 학년에 나이 차이가 서너 살씩 나오고 그랬으니까.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네,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게 축구로 입문한 계기가 됐고, 덕분에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좀 청소년 대표도 되고, 4년 만에 됐으니까요. 네, 네. 4년째 되던 70, 그러니까 2년도, 2년도에 청소년 대표 선발이 돼가지고, 73년도 봄에, 네. 3월 달에 이란에서 열리는 청소년 대회에 참가했거든요. 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그렇죠.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였죠.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청소년 대표로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연세대학교 입학을 해서 예. 봄에 다시 청소년 대회 2회째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대표선수가 됐어요. 국가대표가 되시고. 네. 6년째 되더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록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빨랐어요. 그만큼 뭔가 소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소질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아무리 소질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도중에 처음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연습 벌레셨다면서요. 뭐 그거는 제가 많이 하지 않으면은 기본기도 먼저 한 사람들한테
워낙 차이가 나는데 예, 예. 제가 따라가려면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일일이 얘기하자면 참 얘기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밤에 잘 때 옷을 그냥 입고 자요, 보통. 운동할 준비를 해가지고. 몰래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일어날 때 깨우고 그러면 그것도 폐해가 되니까. 당연하죠. 어떨 때는 일어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집 지으려고 축대 쌓아놓고 막 이런 데 있어요. 계단도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가로등 있고 그러면 가로등 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스텝도 밟고 줄넘기도 하고. 혼자서? 계단도 뛰고 볼 가지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시계가 또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69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안 일어나죠. 그럼 원래 들어오면서 그 숙소에니까 큰 기둥시계는 하나 있었거든요. 보면 뭐 3실 때도 있고 4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또 몰래 얼굴만 씻고 자요. 또 자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좀 웅성웅성 할 때 그때 또 일어나는 거죠. 그 일어나서 또 하고. 심지어는 걸어다니면서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뒤꿈치를 띄고 걸어다녔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집니까? 약간 그러니까 안쪽으로 엄지발가락 있는 대로 약간 모아가지고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 순간 탄력을 기르기 위해서 예. 다리 힘 기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효과가 있습니까 진짜? 누가 가르쳐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예. 해봤더니 처음에는 한 5분도 채 못하겠더라고요. 땡기고 아프니까 으흠. 그리고 이게 계속 그렇게 다닌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하루 종일 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면은 의뢰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걸으세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다리 힘이 좋아지고 순발력이 좋아지고 그게 저는 효과를 봤다고 예, 봐요. 예.